연관 규칙을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했느냐? 리프트가 높은 순서로 솔팅을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여러 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룰인데 엔티시던트 처음에 뽑아내고 그 다음에 컨스퀀스 뽑아내고 요 두 개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까지만 쓰겠다. 따로 뽑아내자. 그래서 따로 룰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룰.saltValues라고 해가지고 리프트 값으로 솔팅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어센딩, 디센딩이죠? 이거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 우리 내림차순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센딩을 false로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찍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은 게 뭐예요? geobook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서포트가 0.1095부터 해서 리프트 값이 2.9까지 나오네요. 자, 룰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이템들이 많이 묶여 있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아이템 개수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이템 개수라는 게 그 아이템 장바구니가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이거를 내가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얘가 엔티시던트랑 컨스퀀스가 아이템이 몇 개짜리인지를 체크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룰 개수를 확인하면 상품 개수를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엔티시던트 언더바 랜스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먼저 물건을 산 거에 개수, 물건의 상품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뒤에 .appl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람다 x의 랜스 요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뭐냐면 이 개수 찾아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찍어내는 거 초창기 때 한번 배웠을 텐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죠? 일단 요렇게 적어주면 요 랜스를 이용해서 요게 값을 여기다가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끝에 요 antecedent lens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에 값이 이렇게 찍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앞에가 3개짜리 아이템이다. 여기는 2개짜리 아이템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어소시에이션 룰은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렇게 찍어내는 것만 우리 그 파이썬 코드로만 적용하는 것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내는 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멀티 규칙 확인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골라내는데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어떻게 골라낼 거냐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 줍니다. 자, 룰 규칙을 해주고요. 룰인데 이 안에서 요 규칙에 있는 거를 뽑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antecedent length가 두 개 이상인 거를 골라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 개 미만이라는 거를 골라냅시다. 바꿉시다. 요거를. 두 개 이상인 거를 골라내면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우리는 뭐 하나, 두 개짜리만 우리가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대로 우리가 룰 두 개 이하인 것만, 즉, antecedent length가 둘 이하인 것만 뽑아지겠죠?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결과 화면하고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포트는 0.15 할까요? 0.1로 할까요? 0.15 갑시다. 그 다음에 컨피던스가 0.9, 리프트가 2 이상, 요렇게 중복돼, 엔드죠? 요렇게 돼 있으면 두 개 이하이면서 서포트도 0.2를 만족하면서 컨피던스는 0.9 이상이면서 요 내용이니까 요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한번 해주면 요렇게 뜨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규칙이 세 개, 몇 개가 나오네요. 그죠?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geographic book하고 no florence 책을, 관련된 책을 산 사람들은, relate purchase하고 f 코드 값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조금 이상하네. 지금 나오는 값들이. 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를 3으로 바꿔봅시다. 요거를 바꿔봅시다. 바꿔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책을 산 사람들이 요 책도 사는 거가 돼 있죠. 근데 이게 F코드랑 다 뺐는데 다시 나오네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체크해 볼게요. F코드랑 R코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설명만 좀 잠깐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책들이 나와 있으면 그 책들을 가지고 서포트하고 컴피던스 리프트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엔티시던트 랜스가 이 이하인 것만 이렇게 도출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특정 규칙 확인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관심 있는 거를 좀 골라내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만약에 노 플로렌스하고 지오그래픽 북을 샀으면, 산다 그랬으면, 요게 앞에 선행 변수로 온다 그러면, 뭐가 제일 그 다음에 많이 팔릴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노 플로렌스하고 지오그래픽 북을 산다 그러면 어느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그거를 찍어본 겁니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두 개의 물건을 만약에 산 사람이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쿡북하고 릴레이트 퍼체즈 F코드 하는 사람들 값이 요렇게 나오더라. 그죠? 요게 제일 높은 값으로 뜨죠? 요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반대로 된다 그러면 뭘 할까요? 만약에 노 플로렌스하고 지오그래픽 북을 산 사람은 어떤 거를 먼저 살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뭘 바꿔주면 좋을까요?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컨스캔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죠. 이두 개를 최종으로 살 사람들은 앞에 엔티시던트를 어떤 제품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지금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은 요걸 산 사람들이 뭘 살까요예요. 요걸 잘 고민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두 개를 산 사람이 앞으로 살 거를 보고 싶으면 요런 코드가 들어가면 되고 반대로 요게 들어가면은 요 제품을 팔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산 사람을 내가 골라야 될까요? 앞에 사전에 어떤 제품을 산 사람들이 요 제품 살 확률이 높을까요를 내가 보고 싶은 거 개념이겠죠. 이해되셨죠? 그거에 따라서 요거를 내가 맞춰주면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확률이 높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한게 있었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좀덜뺀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패키지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가져오고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데 요것만 앞에 부분만 제가 뺐어요. 원래 뒤에 있는 요 값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걸 안 뺐더니 여기 M 코드, R 코드가 막 나오더라고 뒤에 아까 전에.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은 여기 시퀀셜부터 해서 퍼스트 퍼체이즈까지만 아까 전에 빼줬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릴레이티드 퍼체이즈부터 해가지고 노 플로렌스까지 요것도 복사해 가지고 이 뒤에 같이 붙여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뒤에 부분을 안 빼주니까 R 코드, M 코드가 뒤에서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체크를 못해서 아까 전에 이상하게 우리가 책이 나왔죠? 책이 안 나오고 막 이런 값들이 이상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패키지 설정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에서 데이터 추출을 요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북만 요렇게 뽑아집니다. 그리고 구매가 1인 것 이상으로 이렇게 체크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치면 돼요. 똑같이 치면 되면 제일 마지막에 결과가 설명을 할게. 자, 트랜잭션 변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아까 전에 M코드, R코드가 다 빠지고 책만 쭉 뜨죠, 이제? 여기까지는 쭉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룰 아이템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책들만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리프트 값하고 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것까지 했고요. 똑같이 하고, 자, 요것도 하고,
여기 보면 똑같이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서포트가 0.2고 이게 0.9로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0.1, 0.5, 2 이상. 요렇게 해주고 다시 돌려보면, 리프트가 2인 이상이면서 해가지고 요렇게 쭉 뜨죠. 됐어요? 요렇게. 요 규칙에 안 맞아서, 규칙에 우리가 너무 높게 세팅을 해줘서 안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뜨고요. 특정 규칙 확인도 여기, childbook하고 geobook으로 해가지고 instant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요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린이 책하고 뭐 여기 우리 그 지리 관련된 책을 산 사람들은 요리 책을 살 확률이 아주 높네요. 1.8배나 높아지네요. 그죠? 같이 묶어서 산 사람들이 요렇게 뜨죠. 요거를 consequence로 결과 변수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뜨나 안 뜨나 뭐가? 요렇게도 똑같이 뜨네요. 요거 반대쪽 개념이니까 요렇게 해서 똑같이 뜨네요. 컨스퀀스로 해도 요렇게 뜨네요. 그죠? 그러니까 쿡북을 산 사람들은 요렇게 산 확률이 똑같이 뜨고 요 반대도 똑같이 뜨겠네요. 뜨네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전에 계속 책이 안 나와서 뭐가 어디서 에러가 나는가 봤더니 여기서 우리 여기 뒷부분을 안 빼줘서 그런 거예요. 요 부분을 요만큼 요만큼도 빼줘야 되죠. 뒤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빼주고 다시 돌려주면 우리 책만 나와 있게 뽑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